세기 사장. 이 가인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이 죽으면서 피 흘리며 죽으면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는 들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사단이 죄가 사망이 그 입을 벌려 너를 너에게 말하여 너를 설득하여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즉 사단은 너를 설득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너 아우 아벨을 죽이게 해서 사단이 그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그 때문에 너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네가 땅, 여기서 땅에서라고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참 못된 겁니다. 땅으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자, 너는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그 심지어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여기 이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사단은 그 악령들을 시켜서 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가인을 여기저기 도피하면서 방랑케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식은 동생을 죽인 놈이야. 이런 놈들은 우리 동네에 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듣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내쫓고.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댕기는 신세가 돼.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농사를 지어도 땅이 내게 그 땅의 효력을 내자 농사 잘안될 거라는 얘기예요. 참,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인데,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고, 땅이 더 이상 너에게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땅도, 그땅 주인, 농사를 짓는 땅 주인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뭐도 좋아져요? 땅도 좋아져. 그래서 전 옛날부터 참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변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변하시겠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영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저를 초청해서 자기 교회에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부인이 이제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의사로서, 아, 이거 정말 뉴스타트가 이게 좋은 얘기다 해서 이제 저를 초청했는데, 그 남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 남편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아, 그럼 뭐를 연구하는 교수님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토질에 대하여 연구를 한대요. 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궁금했던 질문을 해도 되겠다.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면 땅도 소출을 많이 내고 경작 잘 되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느냐? 그랬더니, 아, 그거 자기 생각에는 땅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장 속에도 장내 세균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고 막 악령이 너무 많이 막 작용해가지고 막 계속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하고,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배우고, 건강식하고, 이제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 생기라는 것은 생명.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세균들도 생명체죠.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받을 때 제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균형이 맞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땅도, 토질도 그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그게 비율이 잘 맞을 때 땅의 성질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아, 그참 그럴듯하다. 전 그거 그럴 거라고 믿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연변에, 연변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연변일보사라는 신문사인데, 공산당 신문사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굉장했어요. 하여튼 연변에 옛날에 KBS 제가 강연했을 때 막 떠들썩했던 것처럼 연변서도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그뭐 하여튼 재밌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은 요즘보다도 훨씬 자유로웠어요.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공산당이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기독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뭐 미국 수도 오고 뭐 그래 기독교가 번창했어요.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난 한 5년 동안 기독교를 막 교회 다 무너뜨리고 막 그러고 있죠. 그 선교사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더 공산 독재를 더 이제 강화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중국 자유로웠어. 누구 때문에? 등소평 때문에. 등소평은 개방해. 국민들의 자유를 줘. 그래서 자본주의화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쫙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이가 들어와서 욕심을 너무 내는 거예요, 이제. 세계,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혼이 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주 자유로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요즘은 저 같은 사람 중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왜? 이거,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응? 뭐, 뉴 스타트가 뭔데? 너 홈페이지가 어딨어? 들어서 보면, 맨날 하나님 얘기죠? 그러면, 안 돼. 네, 못 들어. 네. 그만큼 중국은 지금, 하나님 믿을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은, 제가 연변에 갔을 때는, 정말 자유로웠어. 근데 이제 그 연변에 가가지고, 그게 도문이죠, 아마. 도문. 두만강 바로, 거기에 가면, 두만강에는 강이 참 좁아요. 이쪽 강변에서 저기 보면, 보여. 다 보여. 사람들,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제가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이쪽 중국 쪽에 사는 무성해 나무가 많고, 그런데 북한 쪽에 사는 나무가 없어. 그리고 농사도 아주 더럽게 안 된대요. 토질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토질도 누가 담당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북한 토지를 어떻게, 그 북한의 토양의 세균들을 잘 조화롭게, 토양 세균을 조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균들의 유전자를 조절해야 돼요. 그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그래서, 야, 그래서, 그럴듯하다. 그래서 이 가인도 지금 누구한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사단의 저주하에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땅의 유랑자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자, 가인이 땅에서 도피자가와 유랑자가 되고, 땅을 경작하여도 효력이 없고, 이제, 그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괴로움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랬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하나님이 언제 쫓아냈어?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구분하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인을 미워하고 이 동생 죽인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제 쫓아내고, 죽일라 그러고, 이제,
이제 몽둥이질 하려고 그러고 이 나쁜 새끼 우리 동네에서 떠나! 라고 하는 거를 가인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이 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뭘 이렇게 나를 벌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내 동생 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셔서 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고 싶어 할 거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가인은 거꾸로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괴롭히시냐? 그 이거는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멀어요. 네. 이거 참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시기가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털끝마치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냐 나한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 네, 사단 때문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인데 자 여러분이 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가인이 이 말, 사단이 주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누구 탓으로 돌려? 에?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탓으로 돌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또 눈만 꼼뻑꼼뻑 하고 있으려니까. 네? 뭐라 그래야 돼? 네? 한마디 해보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한마디 해보소. 그게 뭐 그렇게 어렵소? 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 주고 이럴 생각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가인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나한테 큰 벌을 이렇게 주셔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뭐요? 그렇지 않다. 예. 이번에 그렇지 않다. 이 한국말 성경은 이게 탈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콤마 점 찍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옴표 그렇지 않다. 이게 암타에 가서는 뭐를 해야 돼? 느낌표. 그렇지 않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응. 아시겠죠? 응.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주식 투자를 했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누가 막 이거 곧 오를 거라고 그래 가지고 약간 불안해도 다 주식을 왕창 샀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뭐요? 주식이 팍 떨어졌어. 그러고 누구 탓해요? 아니 왜 나 자꾸 주식을 해도 돈을 못 따냐? 하나님이 뭐 주식 뭐 부록한 줄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데없이 각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하나님은 이 가인 때부터 이렇게 참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창세기 4장 15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렇지 않다. 이거를 영어 성경을 한번 봐야 돼. 응? 뭐라고요? Not so. 그 느낌표 크게 있어. 이거를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응?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이놈아. 그렇지 않다. 아, 하나님 답답한 거죠. 그렇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사단이, 가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를, 이 가인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거라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만약 가인은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뭐예요? 일곱 배나 갚아드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을까? 저 벌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며?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이런 새끼가 어딨어? 그래서 그 가인을 죽였다며? 그거는 가인의 죄보다 더큰 죄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그래요? 그 가인을 죽이는 놈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요? 조건적 하나님. 네가 사람을 죽였다며. 우리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거 허락 안 해. 너를 죽였다. 그래놓고 나는 가인 같은 이런 새끼 내가 참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볼 때, 이런 놈은 내 손으로 해치워야 돼. 그럼 뭐, 자기가 뭐,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인 같은 나쁜 자식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는
철저히 가인보다도 더 뭐예요? 조건적인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나는 오라. 나는 이런 놈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노릇하는 거예요? 가인을 심판하는 심판자 노릇.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런 사람도 가인을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이런 놈은 죽여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인을 죽인다면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더 사단의 뭐예요?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벌을 뭐 그런 사람에게는 벌을 일곱 배나 주신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뭐예요?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벌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가지고 또 벌 주고 벌 받고 벌 주고 벌 받고 이래서 온통 사단에게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 그런 가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표를 주셨다. 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표를 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셨다. 왜? 끝까지 뭐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왜? 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 그렇죠. 언젠가는 동생 아벨이 순교를 당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즉, 동생 아벨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도, 어떻게? 우리 형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다. 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인을 끝까지 살려두셔야 했다. 살려두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가인이 어느 땐가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겠다. 박수. 아, 참.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가 뭐냐? 네. 이 표. 저 표가 뭐겠습니까? 가인을 아무도 못 죽이게 하는 표. 가인일지라도 살아있는 한 죽기 전에 누굴 받아들이면 돼? 십자가에서
가인 대신에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의 피, 이를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가인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표라는 단어는 중요한 데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그 이제 히브리 말로 o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oath, 표, 상징, 징표 이런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홍수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홍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물의 홍수, 사람을 죽이는 물의 홍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새로운 홍수. 그게 무슨 홍수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홍수.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고 이 온 세상에 은혜의 홍수. 그래서 모든 인간을 누굴 포함해서? 가인도 포함해서 구원할 은혜 홍수로 다 구원하겠다. 라는 그 십자가의 그 약속.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상징이 뭐냐 하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죠?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다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을 상징하는 상징 표가 무지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뜨면 나의 약속,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야 돼요. 무지개가 탁 보면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시대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은 안 해요. 그 무지개 약속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다 지켰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참. 100억보다는 확실히 약하죠. 이거 얼마나 대박이요, 대박.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뭐요? 언약의 증거라. 언약의 증거. 자,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뭐요? 표. 예. 이 표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표? 가인에게 준 표입니다. 그래서 어트 여기도 이 표가 가인에게 준 표를 원어로 어트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하면서 무지개 언약의 표 그 무지개도 표예요. 그러니까 표는 결국 궁극적으로 뭐를 의미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구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오트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1장 야 십계명을 보면 넷째 계명에 토요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언약이다. 뭐 언약이라? 때가 되면 일곱째 날이 되면 완전한 시간이 지나가면 드디어 시간이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너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누리리라? 진짜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날이 토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진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는 날. 그래서 그 날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모든 사람은 인생의 안식을 드디어 구원의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그 십자가의 날을 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그것의 표징이 오트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그 표 오트가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미 뭐예요? 지나갔고 우리는 그래서 그 계명을 뭐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 안식일이, 여기 보시면, 자, 안식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데, 그 안식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오트가 되리라. 상징이다. 그래서 오트라는 건 이런 거다. 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창세기 17장. 자,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아라. 여덟째 날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포피에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라? 언약의 표니라. 요 포표도 오트예요, 오트.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는 어떻게 해요? 탄생한 지
여덟째 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남자아이 그 고추, 그렇죠? 고추 이 꼭대기, 고추 머리를 덮고 있는 피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당겨가지고 잘라요. 그러면 그 고추 대가리가 어떻게 노출돼 밖으로. 그거를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도 이제 사람들 잡아가지고 너 유대인이냐 아니냐. 전 유대인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바지 벗어 그래. 고추 보면 유대인은 그거 할례를 하죠. 그럼 그 할례라는 게 뭐예요? 이제 여덟째 날에 그 고추를 이제 그 포피를 그 고추를 덮고 있는 이걸 이렇게 당겨가지고 잘라버리는데 그거를 자르면요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해봤어. 병원에서 이제 많이 그 잘라봤어요. 애기들이 막 죽으라고 막 그 소리 지르고 울어대.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뻐. 근데 그 놈은 뭐예요? 막 이 아이가 막 하는데 아빠가 마음 아프겠어, 막 아프겠어. 그래서 그것도 어떤 상징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이냐를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죠. 아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태어난 아기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고통스러웠다. 그 십자가의 상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할례를 포피를 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가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랴. 그래서 그것을 약속의 상징, 약속의 표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 십자가 구원의 약속에 뭐니라? 표, 뭐가 표라고?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할례가. 그래서 그런 표를 가인에게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가인이 회개도 안 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도 십자가의 구원 속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뭐다? 가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 다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구원을 이미 다 주셨다. 좀 해보세요. 뭐야? 다 뭐요?
주셨어.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받는 사람 수두룩해. 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웃기지 마. 왜 내가 뭐 내 대신 죽어달라 그랬나? 그게 누가 한 말이게? 이상구가 한 말이야. 언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인 상구한테도 구원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줬는데도 상구는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받는 사람은 뭐예요?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받은 대박난 사람들 별로 없어. 어떻게 받았어요? 어정쩡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 예. 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이, 그게 나에게도 해당이 됐구나. 나 같은 놈에게도. 예.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아주 예수 믿는 놈들을 싫어했어요. 성경책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놈들에서 막, 이 속에서 구역질이 나요. 응.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싫었던지. 응.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 이제 회장 노릇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 우리, 동기생. 아주 참 착한 놈이고 아주 인간으로서는 괜찮은 놈인데 저 새끼가 예수쟁이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던 친구가 있어. 진짜 가까이 친구 삼아서 지내고 싶은데 저 새끼가 예수쟁이야. 그래서 제가 그 녀석 볼 때마다 참, 속이 착잡했어요. 그 녀석 이름이 방영수야. 그래서, 야,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이 자식은 항상 싱글벙글이야. 싱글벙글, 싱글벙글. 상구야, 왜 그러니? 왜냐면 제가 그래서, 야, 너 하나님 믿지? 그럼. 하나님 봤어? 내 눈으로 아직도 본 일은 없어. 그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자식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어? 그렇게 제가 구박을 했는데 그 말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믿냐고 한 그 말이. 참 무식한 소리인 줄을 모르고 내가 했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예. 네. 여러분,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 있는 게, 보이는 거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지금 생각하면, 저 바보, 내가 누가 바보야? 이 상구가 바보야.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전화 신호 보여요? 안 보여? 있어요? 있죠. 안 보이는 거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있는 것은 보여야만 있는 것이다. 얼마나 무식한 소리야. 그 제가 방영수 앞으로 만나면 이거 사과하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워낙 예수쟁이들을 구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하나님 만나면서 금방 깨달았어. 네. 왜? 저는 그렇게 예수쟁이들 싫어하고 방영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방영수는 싱글벙글. 방영수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 어허, 그래, 상부야.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야. 그러고 가버리니까. 방영수가 맞았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영수 만나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탁,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놈 혼내줄 거야.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비하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탁 만나주실 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나같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런 나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겁났어요. 왜? 하나님 만약 있다면 내 같은 놈,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같은 놈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더 그냥 우긴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을 탁 만나니까 어떻게 나 같은 놈도 하나님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런 차별대화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마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기독교에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 믿도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도 그런 순간이 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면서 이 가인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피를 가지고 구원을 해준 사람에게 사람에 속한다. 나는 가인이 이 내 아들 예수가 준 구원을 앞으로 죽기 전에 숨지기 전에 어느 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표를 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를 쭉 해보면 가인이 그 표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표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보면 결국은 죽을 때 죽는 순간에도 가인은 거부했다라는 그런 감인데 그것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봐야 가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인은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잘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가인을 구원하고 싶어 그렇게 가인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 구원의 표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을 리는 없다! 한번 해보세요. 없다! 그럴 리는 없지.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디 안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심으로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김영신 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암이 나도 여러분 계속 참 오늘 제가 또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 임영일 선생의 후임으로 후임을 찾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후임으로 이제 오실 분은 어떤 분이 오시면 좋겠냐. 네네. 한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그분 참, 그분도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은 형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네.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말기, 네. 이제 병원에서 가만 없다. 그 형을 데리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우울증도 낫고 형의 암도 한 3개월 후에 다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다가 형이 재발했어요. 재발해가지고 이제 전화 왔어요. 박사님. 근데 형이 이게 장이 막혀가지고, 못 먹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 그래서 병원서도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형을 데리고, 시골에 조그만 집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형을 뉴스타트를 새로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이 살아났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예요? 좀 힘들어졌대. 형을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가정은 돌보지 않고 형 돌본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편하겠어 어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 네. 근데 친구는 제가 그래 형이 왜 재발된 것 같냐 그랬더니. 나면은, 다 나면은 그날부터 강의를 안 듣는데, 자기는 아직도, 지금 그게 한 5년 됐는데, 아직도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그래서 재발을 안 했다. 형은
나오면은 낙 나오면은 나한테 강의 안 듣는데. 그래서 강의를 듣고 계속 이렇게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서라도 박수를 치고 이렇게 계속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또 이 콩팥에 유전성 질병이 있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형은 암이 났고 자기는 우울증이 났고 그래서 나중에 콩팥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 다낭성 신부전이라는 병인데 이 콩팥이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조그만 풍선들로 꽉 차가지고 결국 콩팥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번에 콩팥 기능이 좋아지. 그래서 월요일 날 답을 주기로 하고 이제 있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강의를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박수를 찔끔찔끔밖에 안 쳤지만 집에 가서는 제가 웃을 때 박수 많이 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가인이 혹시라도 구원받았기를 바라면서 가인 이야기는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인의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먼저 해야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려고 가인에게 설득하셨고 노력하셨습니다. 가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 제물은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인은 그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그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가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가인에게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하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이 사단이 주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실 때 가인도 분명히 포함이 됐다는 그 표를 가인에게도 주시는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제외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